최근에 조폭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. 네, 뭡니까? 그 얼마 전에 김정은이 북한 대 조폭 포탈 작전을 대규모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. 북한의 그 조폭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김정은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요? 조폭을 다 하나 잡아가지고 이놈을 하나 총살을 한다거나 중범죄를 지어가지고요. 하면 거기 심지어 중앙당 간부도 연루가 되고 국가보위부 큰 간부도 연루가 되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상당히 당황한 겁니다. 이게 불량배 조직이 심지어 중앙당에까지 침투했다, 이거를. 아. 네? 이걸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.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. 이 조폭과의 전쟁을. 그래서 요새는 그냥 걸리면은 탕입니다. 그냥. 네. 아. 자, 조폭이 너무 많아서 조폭 소탕 작전을 하라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답니다. 지금 북조선에서 말입니다. 김정은이가 북조선의 5대 패거리들을 싹 다 소탕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, 행님. 북조선 패거리를? 예. 그래서 대체 어떤 패거리길래 다 없애라고 했는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, 행님. 청진의 이 수성패, 얘들은 어때? 예, 이 청진을 접수한 수성패는 말입니다, 행님. 이 밀수를 해가지고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, 행님. 그러고 야들이 그 예술의 조예가 허물나게 깊어가지고 몸에다가 별의별 문신을 다 하고 생긴다. 아, 카드 문신을 하는구나. 아, 또 지기들이 무슨 스케치지요? 도화지요? 몸에다가 뭐 하려고 뭘 하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함흥의 덴카파이, 덴카파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이 덴카파이 야들은 말입니다. 이 북한의 홍길동입니다. 이 호위부에게 약탈당하는 인민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패거리입니다. 그러고 이 평양의 이 사이오 패거리 밑줄 사이오? 굉장히 사이오 중요합니다. 사이오. 사이오가 뭔지 아십니까, 형님? 인민군 창설일입니다, 형님.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. 예? 북조선에서 이 국가대표들 앞에만 붙여주는 숫자가 이 사이오란 말입니다, 형님. 예? 이 아들은 말입니다. 주먹이 쫙 사이오 패거리를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다 도망을 가버려야 된다고 합니다, 형님. 이제 이 북조선 이 패거리, 이 깡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, 형님? 야, 이 북조선 패거리들 살아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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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는 북한의 조폭이 있어봤자 뭐 한 팀, 두 팀 있겠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고 이름도 정말 다양해요. 큰 것만 나왔어요. 네, 근데 우리도 좀 큰 조폭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름을 몇 개 알잖아요. 예, 네, 북한 주민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나요? 청진이 깡패야, 그다음에 수성패가 대표적인데 수성패가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야 수성패 하니까 이게 깡패하는 애들이 이게 좀 그 수성패를 되게 좀 뭐 부러워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가짜 수성패가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수성패, 진짜 수성패하고 가짜 수성패가 또 싸움을 붙였어요. 근데 아무래도 또 그 당했던 명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수성패가 이겼어요. 그 다음부터는 가짜 수성패가 싹 다 없어졌다고. 예. 조폭이 참 좋은 조폭도 있어요. 평양에 전승파라는 조폭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간부집만 도둑질하러 들어가거든요. 근데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이제 글을 써놓는데 골고루 삽시다라고 써놓고 갔네요.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본 사람은 아 이게 전승파가 왔다 갔구나 하는 걸 안대요.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 나가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인민들한테 이렇게 나눠도 준대요. 그래서 전승파하면은 홍길동, 의석 홍길동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. 북한의 조폭들은 이런 우적 활동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그 살인 청부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 조폭도 있어요. 간부들이 이제 그 자기가 제거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폭들을 시키는데 이제 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조폭들을 시켜서 살인을 하는데 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권력 다툼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표면적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대표적으로 이 이재강 제1부장이 교통사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. 북한 조폭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우리 아라 씨가 준비하셨죠? 네. 북한 간부는 휘발유가 필요할 때 조폭을 찾는다입니다. 왜? 주유소를 찾아야지. 아니 그래. 아니 휘발유를 왜 주유소에서 찾아야지 왜 조폭한테 찾아요? 국경 지역에서는 거의 밀수를 깡패 조직들이 다 접수를 했다고 그래요.
그래서 그러니까 휘발유 유제품들은 다 밀수로밖에 안 공식적인 것은 국가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밀수로 많은 그 휘발유 같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당감분들이 일단은 깡패 조직을 찾고요. 또 그리고 외화벌이 기관들에서도 그러니까 세관을 통해 들어오면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. 뭐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깡패 조직이 의뢰를 해가지고 밀수로. 네, 그 물건들을 들여온다고 이렇게 합니다. 네. 조폭들의 모든 그 이 경제 상권 이런 데 깊숙이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 간부나 뭐 보이지도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정받고 뭘 이렇게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자기 관할에 있는 조폭들에게 부탁하면 뭐든 해결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. 빠르니까. 그렇죠. 예. 조폭들이 밀수한 사람들 많거든요. 근데 조폭은 또 때로는 조폭도 되고 밀수꾼도 돼요.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밀수를 할 때 카바나 뭔가를 세우고 하는데 조폭들은 위에 누군가가 다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의 없이 막강으로 사람 세우지 않고 밀수를 하는데 이제 경찰이나 순찰대가 와서 이제 막 건드리잖아요. 어디냐고 그러면 막 때리려고 막무가내로 막 때리려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나 순찰대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. 제가 알았던 조폭은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아치라고 하잖아요. 양아치들은 시장에 나가서 힘없는 할머니나 아니면 아주머니들의 빵 그릇을 얻고 벌어먹고 사는데 정말 이 사람은 조폭이다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.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마약, 화폐 같은 거를 외국하고 함께 손잡고 하는 그런 깡패가 진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잘한 이런 게 아니라 좀 크고 막 돈 맞은 망이 남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지. 위험한 거. 그렇죠. 근데 거기 조폭들은 이렇게 못 되고 막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있겠네요. 사실은 2011년부터요. 더욱이 이게 좀 성행을 했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일자리도 안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무료로 덜교육대, 그러니까 청년 덜교육대 같은 데를 보내가지고 무료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희망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미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의 조폭 집단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현재로서는 뭔가 연장이 삶이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연명을 한다고. 김정은이 자체가 조직폭력배 두목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이. 그렇지. 북한이 모든 나쁜 짓은 다 하잖아. 마약 장사하지. 그래. 조직폭력배가 하는 장사를 김정은이가 다 합니다. 비자금리에서 마약 장사하지. 위조 지폐, 위조 달러 만들지. 가짜 담배 만들지.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마약까지 해외에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. 근데 그 밑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본력을 하니까 아야 다 싹 쓸어버리고 라이벌이네. 네, 자기 라이벌이 김정은이 라이벌이 지금 이 조직폭력배 같아. 지역마다 지금 조직폭력배가 많이 생겼는데 장마당을 비롯해가지고 장사하고 이제 국경연선에도 세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지금 배로 엄청나게 북한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상당히 다 이거 일 역할을 맡아 합니다. 딴 데는 못하는 딴 사람들은. 이거 안 없어지죠? 네. 근데 그러니까 누굴 끼고 있냐. 국가보위부, 중앙당 다 끼고 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고 이미 연결거리가 튼튼하게 돼 있는 거죠. 멕시코, 콜롬비아, 그렇죠. 뭐 브라질 일부. 뭐 다 보면은 이 조직의 뒤에 막 그 검은 손들이 많잖아요. 그 조직 지도부가 이걸 이 조직 지도부가 이 사실은 조직폭력배 조피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데. 그러네요.